한 여자분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노인들 병간호를 합니다. 중병에 걸려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분들. 그런데 부침성이 좋고 이분이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이었나 봅니다. 이 노인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후회거리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내가 회한을 가지고 있는 후회거리들, 이러이런 거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범주의 후회들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분이 이것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제목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하는 후회 탑5.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되진 않았어요.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탑5. 그 다섯 가지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주변에 보이기 위한 삶을 산 것. 이것이 가장 후회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야, 너 이거 되라. 또 나이가 드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가 좋아 보이는 것, 무엇을 추구하는 것, 나도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시간이 다 흘러갔다는 거죠. 그것이 참 후회스럽다. 두 번째는 일을 좀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하는데, 마치 일 중독처럼 또 사회에 빠르게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막 다른박질 치며 살아갔습니다. 순간순간 가족들, 어린아이들 자라면서 내가 필요할 때도 있었고 또 내 자리가 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어떡하나, 이래야지. 나중에 보니까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부인하고도 또 남편하고도 대화가 이제는 점점 주제가 함께하는 것이 어렵고, 자식들 이제는 좀 추스려가지고 내가 자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보려고 해도 이미 훌쩍 컸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후회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를 못했다. 슬프고 기쁘고 아쉽고 화나고 이런 감정들을 좀 나누면서 상처 서로 간에 나누고 회복하고 또 화도 내면서 좀 충돌도 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이해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는데 누르고 그냥 이거를 솔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후회되더라.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아야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이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점점 떨어지고. 그런데 그 친구들 평소에 좀 연락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섯 번째로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두려움으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두려웠어요. 그래서 변화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내 삶에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과 변화에 대한 염려, 두려움 때문에 손을 못 댔습니다. 뛰어들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후회가 막급하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후회들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후회해도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다 싶은 후회가 있습니다.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좀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내가 운동해서 건강 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후회도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에너지와 나의 인생의 자원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인생을 정말 거의 막바지까지 막 다른박질 쳐서 살아갔는데 보니까 결이 잘못됐습니다. 아,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후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어느 한순간에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 4장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가 되었다. 주님이 그거 주실 것이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던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의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긴 인생의 경주, 때로는 힘겹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버거웠지만 그러나 완주한 경주자의 기쁨을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구체적인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실천하심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대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터치한 다음에는 이제 그의 꿈 중의 꿈이었죠. 세계의 중심, 로마를 향해 그가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꿈을 향한 계획을 그는 성격대로 착착 진행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의 사역을 다 마무리한 후에 지중해를 건너죠. 오늘날의 남유럽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그는 방문해서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에 배 타고 수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하여튼 어디든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극심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경로를 바꿉니다. 배로 가려고 했던 그 경로를 바꾸어서 육로를 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여정 가운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밀레도는 그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약 50k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가 이 밀레도를 향해 나아가서 거기 딱 찍은 다음에 에베소가 다시 생각난 거예요. 아, 에베소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겁니다. 17절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세웠던 오늘날의 목회자 그룹입니다. 바울은 1차와 2차 선교 여행 때에 가만히 보면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문 적이 없습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정도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금방금방 옮겨 다니는 그러한 경로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촉박한 복음을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기에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달랐습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3년의 세월을 머물면서 그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2년 동안은 두란노 교회 이 서원에서 그 뜨거운 지중해에 더위를 무릅쓰고 남들 다 쉬는 시간에 그곳에서 땀 흘리고 진액을 쏟아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요.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하고 각별한 애정과 수고와 정성을 쏟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게 장로들을 불러서 소위 일일 목회자 수련회를 열면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너희가 이렇게 잘 이끌어가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두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를 우리는 또한 발견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그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왜요?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위에서는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든지 또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에 나는 헌신한다. 이것은 그 삶에 그대로 드러난 바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벌써 바울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런데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나를 보내신다, 그렇기에 순종하여 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에 걷어야 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감내할 것이다. 사명 감당자의 모습을 그는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26절,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즉 에베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나를 향한 사명을 나는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이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잠깐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가 온통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먹고 사는 것, 직장과 사업의 문제, 여기에 우리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19가 너무 중요하죠. 물론 먹고 사는 것, 이거 우리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직장과 사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당장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도 한날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우리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잡다한 후회는 우리의 마음에서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좀 더 좋은 데 갔었으면 좋았을 걸. 아, 그때 내가 정말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냥 대출 받아서 뛰어들어가지고 그랬으면 내가 그냥 한몫 챙겼을 텐데.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후회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하게 될 단 하나의 생각,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은 이걸 거예요. 과연 사명을 나는 충실하게 내 삶을 통하여 감당해 왔는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제 아무리 잘 산 것 같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마치 그것은 명품 시계를 만들어 놨더니 시간을 알려주는 그 일, 그 시계를 보면서 내 스케줄 정리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계 들고는 그냥 앞에 있는 호두낙 그냥 깨먹으면서 그 시계의 귀중한 가치를 날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코로나19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긴급 재난 지원금이 뭐 전 국민한테 다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었었잖아요.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은 1인당 $1,200씩 다 우리나라 돈 뭐 한 130 몇만 원 정도 다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요 몇 달 동안 4천만 명 아닙니까? 미국이 4천만 명이 직장 잃었어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그 4천만 명들한테 1인당 매 주마다 600불씩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2,400불 정도 되는 거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니, 그 실업, 그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게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장 다니면서 막 욕먹으면서 일할 때보다도 그게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받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하고 직장들이 다 오픈을 했는데 직장마다 시름이 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일하러 안 온다는 겁니다. 왜요? 실업급여 받는 게 거기 가서 일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칼 빌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단이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일터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일터의 현장은요 그게 범죄의 현장이 아닌 이상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나의 일터의 현장은 나의 사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안타까웠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며칠 전 신문에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박영봉 씨라고 하는 분이신데 30년 동안 450명의 청소년들에게 3억 원의 장학금을 이분 혼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450명에게 3억 원의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을 했느냐? 신문팔이를 했어요. 이분이 아침이면 새벽 3시 반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 반부터 그 신문을 배달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직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투잡을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멀쩡히 일터가 있지만 그 일터에 가기 전에 3시 30분에 일어나서 신문을 쫙 배달하고 거기서 받는 투잡 월급 가지고 그 전액 그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낙하산 뛰어내렸다가 이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아났습니다. 야, 내 인생 덤으로 받았다. 이제는 감사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요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모습을 우리로 말하자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해서 받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아 일하러 안 가. 얼마나 비교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명하면요 이게 뭐 거창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삶의 목적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즉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했던 김준곤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죠? 근데 이분과 여수의 애양원의 한재평 장로님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과 양재평 장로님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하여튼 지냈던 친구. 그런데 이 양재평 이 장로님은 청소년 때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법학을 공부하리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 동망을 뛰어났습니다. 나 유학 가가지고 법학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검사가 돼야 되겠다. 이 땅에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당해가지고 저 땅끝에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그 한센병 환자들 집단으로 수용하는 그곳에서 그때부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혼의 꿈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런데 보니까 친구인 김준곤은 정말 대학 잘 들어갔지요. 나중에 목사 됐지요. 그리고 세계가 알아주는 영적 지도자가 돼서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청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 중에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이 양재평은 좌절에 자기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서도 분명히 뭔가 할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한센병 환자로서 뭘 할 수 있겠나? 하지만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곳에 불러놓은 것이 아닐까. 내가 건강해서 돌아다니면 내 정욕과 나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뛸까 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붙잡아 놓은 것 아닐까. 그때부터 이분이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센 환자니까 뭐 여러분 뭘 합니까? 남는 게 시간. 그 남는 시간 하루 종일 그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평생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지금도 애양원에는요 한센병 환자들이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멀쩡한 우리들은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두 분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한 분은 진짜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 많은 청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한 분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 나름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사명을 위한 삶을 나름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일터의 현장 속에서, 나의 학업의 과정 속에서, 나의 자녀 양육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걸 통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포로민의 딸에서 이리악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냥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동족인 유다 민족이 다 하만의 간기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에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가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되는 것이 네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자리를 주셨겠니? 아니야, 너를 통하여 멸망할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너를 왕비되게 한 것 아니겠니?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니?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오빠, 내가
사명 감당할게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금식하며 하나님의 민족을 위한 구원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의 사명을 붙잡고 자기의 현재의 자리, 놓여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에스더는 뭐였습니까? 뭐 마치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처럼 그냥 대외적인 어떠한 그냥 드러내 보여지는 그러한 뭐 마스코트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론가들이. 하렘에 있는 수많은 이 페르시아 왕의 후궁들, 그 중에 여러분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천국의 사람, 오늘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와, 에스더,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지, 위대한 감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 역시도 바울을 알아요. 인정합니다. 진액을 짜내서 자기들을 양육했고 가르쳤고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그들 간에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에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한 몸과 같은 뜨거운 사랑이 오고 가던 관계가 바울과 에베소 교회였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과 열정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쥐어짜내면서 사랑하며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바울이 이제 평생 다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더 볼 수 없는 이별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울은 그 어떤 교회보다 더 헌신과 애정을 쏟아부었던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체된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교회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지 않습니까? 쫙 주의 영인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복을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떠나가는 이 순간, 더 이상 에베소 교인들을 이제는 평생 만날 수 없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3년 동안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뭐 그냥 무슨 프로그램 개발하는 일에 그냥 초점 맞춰가지고 교회 프로그램 만들었고, 아 무슨 뭐 친교 활동하는 일에 막 그냥 바울이 3년의 시간을 보냈었고, 바울이 뭐 하여튼 교회에 무슨 다른 것에 그가 에너지를 다 투입을 했었다.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내가 왜 이 정말로 천금과 같은 귀중한 3년의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 교회에 전하는 일을 다른 것보다 내가 후순위에 두었을까?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책망을 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이미 익히 살펴본 대로 두란노서원에서 3년 중에 2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하면서 선교하느라고, 그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그 지중해 뜨거운 기온에 시에스타를 가지면서 쉬는 때 그는 포기를 해버리고 그 시간에 또 두란노서원에서 매일같이 2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의 모습이 오늘 그가 고백하는 20절, 2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가 야, 이 말씀 전해야 해, 이 말씀 이들에게 필요해 한다면 공중 앞에서나, 즉 설교를 통해서 각 집에서나 때로는 신방을 돌아다니면서 거리낌이 없이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할 것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다,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후회 없이 그는 그들과 작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 명예도, 돈도, 건강도,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시간이 가면 허물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색바랜 사진처럼 다 허물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만큼은 세월이 가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말씀은 절대 진리,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면 일터의 현장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 양육이든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이든 그 말씀을 기준과 기반 삼아 인생을 세워나가면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후회 없는 겁니다. 2010년도 1월 21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평론가 데이비드 브룩스의 칼럼입니다. 이 뉴욕타임즈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잖아요. 아주 좌파입니다. CNN과 뉴욕타임즈는 이거 굉장히 좌파. 뭐 좌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좌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욕타임즈는 뭐 하나님 이런 거 없습니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에 실린 평론가 데이비드 브룩스의 칼럼을 보면 유대인들이 도대체 오늘날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을 다 쥐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전 세계 인구 중에 0.2%밖에 안 되고 미국만 하더라도 2%밖에 안 되는 게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세계 체스 챔피언의 54%가 유대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27%가 유대인, 노벨 의학상 수상자의 31%가 유대인, 아이비리그 미국 명문 8개 대학 재학생의 21%, 케네디 센터 영예 수상자의 26%, 아카데미 영화상 감독상 수상자의 37%,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가 뽑은 세계 최대 기부자의 38%가 유대인, 퓰리처상의 보도부문 수상자 51%가 유대인.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기 때문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젖 먹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어린 말귀도 아직 트이지 않은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암송하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의식을 갖고 살면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며 살아가니 얼마 안 되는 유대인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 민족이 되어서 오늘날 온 세상을 정치, 경제, 문화에서 모든 방면을 이끌어가는 복받은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기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고 기억나도록 전수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과 위치와 풍요, 최고의 교육을 남겨줘도 여러분 그게 그들을 정말 책임져 주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타락하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교육받고 개원화받으면서 온전한 사람들로 다듬어져 간다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인생 될 때 우리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세워나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몸부림쳐야죠. 말씀 붙잡고 말씀 큐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웁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할 것이 없이, 아 정말 주님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터져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명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